사람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글자의 발음은 인, 뜻은 사람이고 총 2획입니다. 사람이니 사람을 상영한 문자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인의 두 획이 각각 두 명의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해석입니다. 혹은 한 사람이 기대어 있고 다른 사람은 떠받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냉소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해석은 모두 틀렸습니다. 또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은 사람이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란 것이지만 이것 역시 틀렸습니다. 허시는 설문해자에서 소전체의 자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발과 다리의 형태를 상영하였다. 그는 비록 갑골 문자를 보지 못했으나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허신 1승! 이것은 갑골문의 사람인입니다. 여기가 머리, 여기가 발, 그리고 여기가 손입니다. 이것이 금문, 소전체 등을 거쳐서 현대의 해서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 또 사람을 상영한 글자가 있습니다. 사람이니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것인데 반해 큰 대는 성인 남성의 앞모습을 본떴습니다. 원래 의미는 성인 남성이었으며 파생되어서 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아동에 비해서 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크기 때문입니다. 또 큰 대를 두 개 겹친 것을 생략하여서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었는데 바로 클 테입니다. 큰 대는 성장하다 크기가 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클 테는 주로 정도가 심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옛 문헌에서는 두 글자가 혼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앞모습 아래에 땅을 나타내는 가로선을 그어서 땅 위에 서다란 의미의 설립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